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 이해 3강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간을 볼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한 결과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 100년 안팎의 짧은 이 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무책임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이 들어서 노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출발점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죠.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기 전부터,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시편 139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날수가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이미 나에 대한 계획이 다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에베소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들은 그냥 자동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하신 거죠. 이미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 우리를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도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공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딸아이가 이제 집에 프린터기가 없어서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교회에서 제 숙제 좀 프린터해 보세요. 딸아이한테 갖다 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아빠로서 아빠로 노릇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노동이 아니라 나에게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이의 아빠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선행을 한 것,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또 희생했던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 지옥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불로 된 연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해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매스컴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말, 또 돈 잘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로 된 연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말이에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강조했어요. 인간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인간은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죠. 영원토록 천국에서 존재하든지 아니면 불못에서 존재하든지 두 곳 중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어디에서 살 것인가? 두 곳 중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저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그 이후의 세계, 지옥과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 인간은 천년, 2000년, 억년, 수십억년, 영원한 시간 동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사람,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떤 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가 천년에 한 번씩 지구에 날아와서 지구를 한번, 지구에 있는 돌 한 가지를, 돌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천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그래서 이 지구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것도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더 긴 거라는 거죠. 영원한 거. 너무나 무서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영원한 시간은 어디에서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이 존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지옥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옥이 존재하고 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에서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사후세계, 진짜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인류들이, 대부분의 인류들이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다른 종교조차도 다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예요.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뭐예요?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영벌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는 형벌의 장소예요. 형벌, 벌을 받는 곳이죠. 영원한 벌을 받는 곳이죠. 영원한 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바로 영과 혼이에요. 영혼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신체가 느끼는 느낌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걸 묘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구데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구데기는 썩은 음식물에 생기죠, 많이. 여름 되면, 한여름에 보면은 음식이 부패할 때 거기에 생기는 것이 구데기예요. 여러분, 지옥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죄악에 빠져서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 것이에요. 그 불 속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성경에는 거기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냄새들은 다 익숙하지만 단 한 가지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뭐냐면 바로 유황이 타는 냄새라는 거예요. 유황이 타는 그 고약한 냄새, 그 악취, 그것은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는요, 바로 그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간이 영원토록 벌을 받는 곳이죠. 너무나 끔찍한 곳이에요. 여러분, 또한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은 불에 태우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태울 때 모든 세포가 고통을 받는 거죠. 이것이 지옥의 고난이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 갔는데 정신이 없어졌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또렷하게 기억이 남는 거죠. 이 땅에서 시원한 물을 마셨던 기억, 샤워를 했던 기억,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잤던 기억,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모든 기억을 그대로 다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기억을 다 가지고 그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쓴 지옥을 경험한 그러한 책을, 고전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서의 고통에 대해서 그 책에서는 그렇게 썼어요. 무엇이 그렇게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에 간 무신론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 희망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자, 그리고 또 지옥에 누가 가는가라는 그런 우리가 의문을 품게 돼요. 여러분, 지옥은 원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 마귀를 따라가다가, 마귀 짓 하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곳이죠. 그 지옥에 누가 가느냐? 마귀와 그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망스러운 육체의 죽음 그 이후의 세계,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먼저 왜 지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눴냐면, 여러분, 저는 이런 걸 경험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천국이,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지옥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중간 지대는 없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아마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길 원하실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곳이다.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죠. 그러나 천국에는 해함이 없다는 거죠. 서로 모두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곳이에요.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쁠 때는 천국 같다, 또 슬플 때는 지옥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 존재하는데 그 천국에 못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원통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려거니와 그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 세계로부터 많은 인류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은 슬피 울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은 정말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있는가? 그렇게 의문을 갖죠. 여러분, 천국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무한한 아름다움과 평화, 그런 걸 갈망하고 있죠. 그래서 동화도 있고 소설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그 본성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의 본성 안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죽음이 가까웠을 때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느끼는 거야.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안에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진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천국을 누가 보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천국에 누가 가봤냐?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분인 사도 요한이 바로 천국을 보신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어요. 그 천국이 바로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 그 엄청난 천국에 수많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인가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성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저는 거기에 관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성에, 그 성이 네모 반듯한 거예요. 정육면체예요. 성의 폭이 2200km예요. 그 성의 높이도 2200km예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약 65m예요. 여러분, 2200km가 어느 정도일까?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약 450km 되죠. 만약에 우리가 제주도에서부터 저기 북한, 우리나라 끝까지 따진다면 한 약 1000km 정도 되겠죠. 여러분, 천국에 있는 수도의 성의 그 폭이 2200km예요. 높이도 2200km. 그러니까 입체적인 성이죠. 저는 그 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천국은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도시에, 그 하나님이 만든 도시,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과 함께 만든 그 아름다운 세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들도요, 신도시, 아름다운 그런 것을 보면 가서 구경하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롯데월드
100층이 넘는 건물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구경하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의 도시를 준비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걸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는가? 천국에는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